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도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94명 나온 가운데 오늘도 오전에만 신규 확진자 94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원주에서는 어제 57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오늘도 53명이 추가됐습니다. 오늘 춘천에서는 24명이 확진돼 정확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 강릉 7명, 홍천 6명 등 오늘 도내 확진자는 9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인 이광재 국회의원은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후보가 함께 공약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선 전인 2월에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조만간 원내대표와 상의해 상임위에 관련 법안을 상정해 조속히 결론을 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선대위 국방정책위원장인 김병주 국회의원은 민간인 통제구역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군시설을 민간과 공유하며 민통선 이남 지뢰를 모두 제거하고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으로 대체해 접경지역 주민들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대균 전 강원도 초등교장협의회장이 6월 1일 지방선거 강원도교육감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 전 회장은 기초학력 강화를 중심으로 무너진 강원교육을 살리고 강원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초중등 교육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이 희망 사다리가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입 후보 예정자는 신경호 전 춘천 교육장과 민성숙 강원글로벌 미래교육연구원 연구원장, 강사명, 모두를 위한 교육포럼 대표 등 모두 4명입니다. 춘천시가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합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접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이 145건이라며 주로 킥보드 무단 방치와 인도통행 방해, 주차 방해 등한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 세 곳과 간담회를 갖고 전용 주차구역 설치와 주차금지 구간 설정 등 대책을 논의해 불편 해소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파양, 유기, 유실동물 발생을 막아 동물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려동물과의 동행 캠페인을 연중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설, 추석 명절 등 특정일을 중심으로 7개 중점 홍보 사항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중점 홍보 사항은 목줄, 가슴줄 2m 이내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과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 사항 준수, 동물 학대 방지, 반려인의 책임감 있는 양육 등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